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 몇 회지? 하여튼 많은 횟수가 지났고요. 147회. 네? 오, 그렇게 많이 됐어요. 진짜 오래 했구나. 우리 됐어. 우리 처음 할 때 아무도 안 봤어 이거. 아니 처음 할 때 소년 그 김용민이었는데 이제 아니 처음에는 그 저 소년 황상민이 했었고 한 3주 했나 4주 했나. 3주. 근데 왜 그분은 계속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첫 방송의 첫 시간에 첫 멘트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 싫습니다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갖고 여기서 갖고. 야, 그럼 안 되나요? 이거였거든. 그래서 오늘은 김용민의 시사저지 시사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돼지. 아, 제가 저 지난 주간에 종기가 아주 심하게 나가지고. 네. 나이 처먹으니까 그렇지. 종기가. 아니, 치질? 아니, 아니, 아니. 그가 한 군데 앉았더니 네. 거의 터졌어요. 여기 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또 수술을 해가지고. 네. 아. 뭐야. 그 많이 먹으니까 그래요. 너무 먹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 소화 안 된 게 종기가 된 거 아니야. 이번에 우리 뉴욕 공연 가는데 거기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할 거예요. 짜장면을 들이마시는. 아, 그 퍼포먼스 한번 해야겠다. 내가 보여줄 게 없어. 그리고 사실은 그쪽에서 초청할 때 요구사항이 있냐. 요구사항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김용민이 위를 하나 걸었어. 음식은 부표를 해달라. 아, 참. 초청인사 소개해 주세요. 왜 의원님이 나왔냐. 시간이 남아서. 예. 광고. 광고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아주 뭐 방청객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청객 분들의 면면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아닌 한국의 뉴욕타임스. 낙곰수를 보고 토론회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모임의 일원인지 리더인지 하시는 분이 왔다고 하는데 누구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미국수 회원입니다. 미국수 뉴욕지부. 거기서 그냥 계속 토론하시죠. 여기까지. 자, 오늘도 협찬 상품이 있습니다.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구독 공지인데 그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보시려고 하거나 주위 분들에게 구독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은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본인이 보시거나 CCTV@한이.co.kr 이쪽을 통해서 구독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늘 광고 봤더니요. 이코노미 인사이트. 그 목차를 쭉 봤죠. 네. 대체로 사람들이 경제가 약하거든요. 재미없어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좋더라고 진짜로. 네. 경제 공부를 조금씩 해야 돼요. 휴지 모델이 의원님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인사이트니까 우리는 아웃사이트 아니에요. 그 인사이트가 아니잖아, 아, 이게. 그래? 아, 이거 통찰력이란 뜻이구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착각했어. 예. 인사이트라고 하면 통찰력이란 뜻이에요. 예. 협찬 소개하겠습니다. 1% 다르게 놀면 우리 아이는 영재로 자란다. 거실, 주방, 욕실, 침실 놀이를 통한 창의력 교육 프로젝트. 우리 집은 창의력 놀이터. 예.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게 이제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인데, 고성국 박사가 가져가시는 바람에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네요. 샘플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그걸 말이죠. 고성국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이고 착한 가격 39,800원.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이 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한이.co.kr. 자, 그리고 많이 해본 솜씨야. 이저 푸른 숲에다가 김호준 총수가 책 광고 혹은 뭐 협찬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협찬품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김호준 팬카페, 김호준과 지식인 뭐 이런 여기서 방청객께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무식이냐? 네. 가끔 거기서 가끔 연락 와요. 네. 나한테 가입하라고. 네. 절대 가입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입해? 김호준과 지식인들의 네. 쑥스러워서. 그럼 그 이름 잘못 졌다. 근데 진짜 나도 그거 저도 팬카페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나도 없겠지. 그런데 아이 무슨 민망하더라고. 민망해. 의원님처럼 이렇게 자기가 방방 뜨면서 정봉주와 미래월요스
아니, 우리 활동을 그 대충 하잖아요. 그럼 운영자 한 15명 모아놓고 막 야단쳐 제대로들 하라고. 남사스러워 죽겠는데. 네. 근데 주진우도 가입했다, 주진우. 어. 주진우 팬카페. 어, 은근히 열심히 해요. 은근히 부끄러워하면서 가입해. 어. 그리고 주진우도 약간 꽈근하고 비슷한 게 저는 모든 포털 들어가면요. 유일하게 검색하는 게 정봉주 제 이름밖에 없어. 주진우도 요즘 그게 올라갔고 자기 이름만 검색합니다. 그리고 정봉주를 옛날에 정 쓰면요. 정봉주 찰려면 없어 아예. 요즘 정만 때려도 일로 정, 제일로 정봉주가 떠요. 한 번도 검색들 안 해보셨구나. 그리고 정봉주와 연관된 모든 기사와 뉴스가 이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야 그게? 아, 정봉주와 주위를 보면 전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정치를 하려면은 일정한 이런 나르시시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누가 나를 좀 씹어줬으면 하는 막 그런 그 기대감, 아니, 욕망. 아니요, 씹으면. 아, 그런 말 하셨어요, 여기서. 씹으면 두려워요. 아. 속으로 좋아하고 있지. 너 그래서 너도 가입 안 했어? 아니, 당연히 가입을 했고, 나도요. 김영민을 치지. 나는 정봉주와 미래 걸렸어도 가입 안 했고, 네. 그리고 여기도 가입 안 했고, 아무도 가입 안 해, 난 원래. 트위터도 안 하시고, 페이스북도 안 하시고. 나 귀찮아, 씨. 그런 게. 근데 트위터에 자꾸 종종 그 김어준을 사칭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인정합니다. 그 원래 누가 연락이 왔어. 한겨레 기자야. 네. 어, 선배. 트위터 하세요? 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나 트위터 안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보수님 때다가 봇. 그 뭐, 저기. 뭐야. 김어준 언더바 봇, BOA. 그러니까 뭐, 그 대신. BOT. 네. BOT. 근데 아, 그. BOT가 대신한 뜻이에요? 아니, 아니, 이게 로봇 할 때 보시는 거죠. 아, 맞아. 그 로봇이 로봇.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본인이라고 말 안 했으니까. 아. 근데 누가 갑자기 김어준 총수라고 써 있는 트위터가 있는데 자기한테 신청했다는 거야. 네. 잘 아는 한겨레 기자가. 네. 근데 어 자기를 알 나하고 자기하고 친하다는 걸 알 리가 없는데 네. 어떻게 자기한테 신청을 했냐 싶어서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 하다 보니까 내가 트위터 안 한다는 걸 깨달은 거지. 네. 그 말투도 이상하고. 네,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왜 안 해 그런 걸? 응? SNS 시대에 왜 안 해? 아, 여러분 말해서 귀찮고. 어. 마치 SNS를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건방지게. 트위터 사장이야? 뭐 트위터 사장인 줄 알았어. 아주 딱 그거 왜 안 해? 왜 안 해? 깜짝이야. 어, 귀찮기도 하고 네, 네. 저기 닥치고 정치에서 썼는데 네. 그 이런 나는 꼼수다 네. 이런 걸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아. 거지. 네. 논란이 많아. 그런데 에너지를 쓸 생각이 없어 난. 아 좋아요. 난 찬성해요. 그리고 네. 나는 그 꼼수 하나 갖고는 또 PSI가 그런 이 열정이 남아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 오늘 이 시간은 시사 상담실입니다. 우리 저 김어준 총수가 색다른 상담실 하다가 네, 아주 색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색은 보여줬어. 네. 빨리 끝나서 그렇지. 네. 6개월 만에. 아쉽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나는 그거 아쉽더라고. 내가 한번 출연하려고 하다 못했거든. 네. MBC PD도 나 좋아했지, 재밌어 했지. 근데 그게 뭐 재밌다고 계속 이어질 수 있나. 네. 연애 상담하고 있는데, 잘라. 연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 제가 또 그 KBS의 그 아침 프로그램,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네. 그 VCR 읽어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나갔는데 이제 저한테는 뭐 무슨 정치 논평 이런 것들을. 요즘 프로 엄청 뛰지? 아니, 아니. 정치 논평 이런 걸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했다간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의 그 퇴폐 영업. 그리고 아 그게 실제 존재해요? 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청소년들의 마약 흡입 및 성매매 뭐 이런 주제만 갖고 매주 나가서 VCR을 읽었는데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가 뭐냐? 고발을 당해서. 왜? 응? 고발을 당해서. 무슨 고발을 당했어? 낙곰수 관련해서 저기 그 피부 아 그거 경찰에 고발 당했다고? 네. 아 고발 당했지. 기소를 당해가지고 잘리는 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고발을 당했다고 짤렸어요. 예, 네. 아니잖아. 예. 네. 아니, 뭐,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사연, 첫 번째 사연 보내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할 리 없지.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인간들. 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다. 사실 당신들 덕에 기회를 얻는 줄 알았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스텝 바이 스텝. 흐름이 좋았다.
근데 물 먹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독하다. 예뻐지는 게 죄인가? 아버지가 학교 운영하는 게 죄인가? 남편의 아내 사랑이 죄인가? 당신들에게 묻는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엔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이면 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각하도 당대표도 또 박근혜 전 대표도 아니다. 누구에게 잘해야 하는가? 그래야 나는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궁금하다. 내 이름을 알고 싶은가? 나는 밝힐 수 없다. 나는 나다. 예. 요 나는 나다의 나는 성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 이제 총선을 나오겠죠? 호성국 박사는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나오긴 나오겠죠. 안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한 5년 쉬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네. 멋있죠. 정치는 가장 두려운 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발버둥을 쳤잖아, 아니죠. 그 발버둥 치는 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야 다 보이는 거야, 이제야.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을, 새를 네. 유지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언론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일을 해왔어, 의원님은. 예. 사실은. 예. 제가 오랫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뭐야. 그래서 봐왔기 때문에. 예. 항상 똑같았어요. 다만 카페 회원도 없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해왔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을 받아 써질 않고. 그랬었지, 그때는. 네. 아우, 진짜 그 지역 부근에 예. 그 낙선 정치인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분들이 별로가 많으세요. 뭐야. 전혀 없죠. 우원식 그리고 오영식. 그런 거 얘기해주면 이제 엄청 여기서 이름 떠 얘기해줬다고 엄청 고마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 두 사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 사실은 선두주자였어. 17대까지. 아, 그리고 중요한 얘기 연동되어 있는 중요한 얘기. 끝났어요, 얘기? 해보세요, 일단. 들어보고. 정청래 의원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아, 그 예. 수시로 예.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니까. 예? 네? 그러죠? 최주천 의원도 우리가 훌륭한 의원이라고 그런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정봉주계. 아, 걔는 아니에요. 네, 걔는 아니에요. 걔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계보를 탈피했고 우리는 우주를 품어내는 정치인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너무 고마워해 진짜. 여기서 언급될 때마다 지역분들이 묻는데요. 거기 뭐 어디 나왔다. 정봉주가 언급했다. 그리고 트윗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최주천 의원을 가리켜서 제가 백토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서울시장 선거 때. 그래서 정봉주가 인정한 여인 이빨이다. 믿는다. 그리고 그냥 그날 트윗이 폭발해버렸어. 그리고 최주천 의원이 그 다음에 고맙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가끔씩 언급해달라고. 아니, 그럴 정도로 이게 잊혀지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임종석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3선이고 선두주자였는데. 네. 재선. 그렇죠. 네. 아, 재선. 3선 되려고 했죠. 네. 선두주자였어, 선두주자. 네. 선두주자였죠. 근데 지난 3년 반, 4년 가까이 임종석 의원 이름이 거론된 걸 생각해봐요. 언론에. 없어요. 그러면 4년이면요. 그 지역주면은 반 이상 이사가요. 그렇죠. 잊혀지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중요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장족의 성장을 한다는 얘기지. 틀린 표현이야, 이 ᄉ 야, 이 돼지야! 그냥 나이 먹는 거야, 그거는! 아니,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인이 달라! 장족의 성장. 아니, 우리. 그때 쓰는 게 아니야. 무슨 고 지나갈 뻔했어. 저번에 표정 보고 나서 깜짝. 깜짝 놀랐어. 아무 의미도 없는 발언이. 근데 이 허위사실 유포 있잖아요. 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가 고발이 됐잖아요. 아, 잊혀진 인물이라도 허위사실로 벼락을 넘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인물의 고민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상담할 생각이 없고 네. 이 인물이 덕분에 우리한테 선물을 주고 왔잖아.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라는 고발. 아, 나. 나요? 갑자기 뱉던 데 자기로. 근데 이게, 아, 나, 나. 난 저, 난 줄 알았어. 모든 건 다 나로 오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변과 함께 할 거예요. 민변과. 민변과 함께 할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나마 알려줘서 그나마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있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치, 예. 그런데 우리 말고 무명예. 그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들 있다고요. 고발된 사람들 있어요. 예. 싹 모아야죠. 몇십 명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 묶어서 어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SNS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자꾸 재갈을 물리려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단순히 우리만 어떻게 하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앞으로 총선 있고 대선 있으면 계속 지랄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을 같이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거는 각자 모두가 느끼는 일이에요. 자기가 트위터를 할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겁먹을 하고 이번에 자방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쫄지 말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민변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요 와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보여준 게 도울 선생님 복원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이런 거 하면 부끄러워서 제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해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아, 그러면 혹시 저 KBS는 안 될까요? EBS는 가능하지만 KBS는 불가능. 지금 하는데도 다 잘라버려 여기. 그 어쨌든 이건 구도가 그림이 잘 그려지고 나면 네. 일단 이 그 저쪽하고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또 이런 거는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이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공 아니에요 전공?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림이 짜진 다음에는 선두에 서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고발 정치 라이브 콘서트. 하지만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그려서 던지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SNS와 이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역할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 이런 사회적 현상들 그 총선 때 어떠한 것으로 다가가고 대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번에 달려라 정봉주 낙곰수의 사회학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달려라 정봉주 보시면 이런 사회적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책 나오고 난 다음에요. 아직 안 나왔죠. 언제 나와요? 아, 판매 시작 들어갔어요. 언제? 이 방송 나갈 때쯤. 아, 예판. 그렇지. 때. 다 그거 예상하고 하는 거지. 어제부터 예판 걸렸습니다. 많이 팔아주시고요. 아, 요거 좀 정리해줘. 우리 나의 사연을 좀.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해. 우리 방송에 한번 출연해가지고. 그때 내가 오판 했다.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 씻김 구슬 한번.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는 사실 사적 자연인 상태에서는 나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친하죠 지금도 네. 그래서 친해서 손잡고 같이 공동 출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는 거죠 저도 쫓아서. 근데 지금 이대로는 내가 보기엔 중구에서도 재선이 어려워. 안 돼요.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어떻게 손잡고 가자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농담이지. 민주당이 있다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리고 결론 내면 현실적으로 19대 때 정치적 재기 어렵다. 어렵다. 그건 뭐 현재 스코어라는 그래요. 현재 스코어. 지금 추세로 가자면 내가 보기에는 대선되기 어려워요.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강남으로 가면은 왜냐면 강남은 못 들어가죠. 이제 왜냐면 강남 딱 그 디펜스 하고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은 을 공성진이 빠진 지역. 네. 근데 거기는 뭐 한나라당 경쟁률이 30대 1 아니에요. 그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홍준표 대표가 멋진 말 했잖아요. 집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기회를 준 거예요. 또 한 번 이 자리에 기회를 줄 수 그렇죠. 없지. 자기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중구밖에 없는데 어렵다. 쉽지 않다. 네. 국회의원은 사표를 냈지만 중구 당협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그 옮겨서 공천 신청을 한다. 네. 정치권에서 가장 그 양아치 짓입니다. 그저 민주당에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요? 네. 이제 내 나를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참 이런 네. 컨셉 좋아. 네. 그럼 나중에 가서 보시죠. 네. 지금 위원장이 있어요. 정준호라고. 정다철 의원 네, 아들. 네. 정준호가 있는데 현재로서 뭐 가장 유력한데 왜냐하면 정호준입니다. 예? 정호준. 아 정호준. 네. 정준호는 영화 배우지. 네. 근데 이제 거기 정세균 대표도 서울로 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김효석 의원도 서울로 오겠다고, 수도권 오겠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지역은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거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 또 편지를 쓰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지하게 답을 해주길 바라네. 나는 솔직히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개함 기준인 33.3%가 안 돼서 내가 물러나면 보수가 결집할 줄 알았지. 사실 주민투표율 25.7%가 다 한나라당 표라면 이번 시장 재보선 투표율 48%에 불과한 만큼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란 셈법 틀리지 않았다고 봐. 그런데 7% 차이의 패배라니. 주민투표 패배 이유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 이것만 간결하게 말해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확하게 말할게. 내가 무엇을 해야 정치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변호사로 그냥 돌아가라 이런 말은 말하죠. 벌거벗고 춤추라고 한다면 춤출 수 있어. 친구 좋다는 게 뭔가 답 좀 부탁하네. 롯데 지게라. 에? 롯데? 꽃갈코 홍보인사로. 제가 보기엔 롯데 지게라면 롯데가 반갑게 받아준 거라고. 그리고 가끔 우리 집에 놀러와. 그 외에 별로 할 일은 없다. 예. 돌아갈 수 없다 정치권으로 내가 보기에는. 혹시 그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러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안 되고요. 받아주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 워낙 이거는 말이죠. 지난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단계 빅년. 이게 우세훈 혼자만의 일이었다면 사실은 그 언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라. 뭐 다다음 총선이라도. 네. 근데 우세훈은 사실은 정권을 넘겨주게 만드는 서울시장을 그렇죠. 넘겨주고 총선을 넘겨주고 대권을 넘겨주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수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총선과 대선이 남긴 했지만 그 구도 자체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한나라당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뻔한 뻘짓이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해온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4년. 아니, 90년도 선택했으니까. 근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야당의 두뇌인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진짜 그 각하가 뒤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추정하면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니 한나라당 전체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을 완전히 던져버려. 왜냐하면 서울시 의원들도 그렇게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원래 강남 3학년까지 아니에요? 강북은 이제 구청장들 결정해서 4학년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 타협을 하자. 이런 걸 많이 던졌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던지는 순간 그때 게임 끝난 거지. 아이콘이 되려고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위상을 가지고 박근혜 대항마로 나와서 어차피 박근혜는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경선을 하려면 혼자는 못해.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지금 입이 찢어진 거 아니야. 나경원. 지금 나경원하고 오세훈을 훅훅 가버리고 있으니까. 경기도 정가에서는 내년 2월쯤 김문수 지사가 큰 결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게 파트너가 없어.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당선이 아니라 정몽준. 불출마잖아. 불출마. 안 나온다 그랬어요? 불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 근데 않았는데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한 이번에 제 책을 보면 나와요. 그게 왜 재미가 없는지. 아니 안 봐도 재미가 없어요. 안 보기 때문에 뜻이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 다시 선거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300억 더 들여가지고 거기도 하겠죠. 그 자기 돈이 아니잖아. 300억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자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카드가 필요한데 그때 아마도 오세훈이 이제 사퇴했다가 보수의 아이콘이 된 다음에 짠 옆에서 이제 뭐 보수단체들이 막 나오라고 하고 또 각하가 또 지원해주고 해서 딱 나와가지고 둘이 막 붙고 그때 이제 각각해서 박근혜 쪽 사이드에 이 똥물 막 뿌려주고 그동안 있던 거 그러면 이게 이제 흔들리면 오세훈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서로 박근혜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막 흔들리면 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후보 그렇죠. 바꾼다는 얘기. 후장엽. 네. 후단엽. 후장엽? 이거 똥침이야? 어쨌든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욕심에 눈이 먼 거야. 이제 서울시장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대선으로 갈 길밖에 안 남았다. 서울시장 정도 방 정도에 들어가 보면
준 대통령이에요, 느낌이. 근데 작은 대통령, 실제 대통령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얼마나 크기길래. 아니, 크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기 주변을 보좌하는 사람들 규모나 숫자나, 네. 오로지 오세훈만을 위해서 일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백 몇십 명이 넘거든. 어이구. 그러니까 공무원들 빼고, 수만 예. 명에. 예. 바로 오세훈은 한 300명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는 이미 준 대통령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혼자서. 그런데다가 청와대 오더가 떨어지면, 아싸! 그렇게 되는 거죠. 바보가,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8명, 9명 되거든요. 보좌관, 비서관. 그런데도 국회의원 되면 자기가 조금 잘하면 다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9명, 8명, 9명 보좌관을 갖고. 그리고 그 조그만 방에서. 조그맣진 않죠. 가봤어. 조그만 틀 요만해. 요만해. 이 방만 해.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배로 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19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방이 커져, 일단! 국회 지나가면 막 건물 짓잖아요. 그게 두 개로 키우려고 하는 거야. 참,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18대 놈들, 야, 그렇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있으면 진짜, 작은 도에 가도 도지사들이 왕처럼 느껴요, 그 도에서는. 서울이 얼마나 커요. 예산도 얼마나 많아. 절반은 대통령 됐다고 생각한다니까, 진짜로. 그런 느낌이 진짜 그렇죠. 스스로 들어, 그냥. 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박원순 시장 네. 시장에게 들어가는 돈을 최소화하라 두 번째 간부회의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양반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네. 짠돌이로 엄청나게 잘할 거야. 아, 그, 공무원들 X다고 봐야 돼 그 밑에서. 아니 그래도 뭐야 그 시예산 180억 들은 거를 시립대에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그 장명국 사장이 YTN 사장 할 때가 언제였었죠? 그때 DJ 때였던 DJ 것 때였죠. 예. 사장 되자마자 사장에게 나오는 차, 예. 그 다음에 판공비 이런 거 다 복귀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1, 2년 만에 YTN 만성 적자인 데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 하나, 최고 책임자 하나의 마인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얼마큼 재정이 세이빙되고 이러는 게 우리 각하 봐. 각하 하나로 이만큼 왔잖아. 안 돼. 시립대가 즉각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 취임 얼마나 지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하는 거지. 안 했던 거야. 아 씨, 낚였네. 이런 거야 이게. 그 박원순 시장 같은 양반들은 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예, 예. 천성적으로. 예.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위임받은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이런, 이제, 소위 우리나라 한나라당 우파에 있는. 예.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오로지. 예. 그러니까 다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지. 서울시민들은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선거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박원순은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을 생각할 거 없어요. 그분은 자기 권력 아닌 거야. 시민 권력인 줄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권력이 없다고 생각해. 훌륭한 사람들이지. 역사를 빛낸 위인들. 그 자리에 간 것은 사실은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역할의 도구로 쓰이려고 생각하고 간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근데 소수야. 소수고 소수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극소수죠. 예. 극소수. 박원순, 정봉주. 아니 나는 정봉주 껴주는 거 인정. 네.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자기를 네. 도구로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원래 천성도 그러하지만 본인을 광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 이분 아 정봉주 전 의원도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의외겠지요.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정 의원님의 그 핵심적인 장점은 자기 성찰이 되는 분이란 거죠. 어렵게 돼. 하지만 빨리 돼. 어렵게라도 빨리 되는 게 어디? 아예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럼 아니,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분은 오늘 방송이 나 위주로 흘러가서 아주 훌륭한 방송. 근데 이분은 빨리 안 되면 큰일 나.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혼자 막 달려 저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3일만 지나도 저 딴 세상에 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내 네. 하루 이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시죠.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쾌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양반이 진짜 무서운 게. 일벌레요, 일벌레. 정말 국문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네. 내가 그 양반만 나타나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13년 전에, 14년 전인가? 네. 그
3년 전 홈페이지 만들 때. 때. 예. 오, 김청수. 어, 이거 지금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야, 그거. 그 양반을 무조건 불러. 갔어. 홈페이지 만들래. 거절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막 홈페이지 만들어줬어. 돈 안 줘. 돈 안 줘. 근데 돈 달라고 할 수 없잖아. 네. 돈이 없는데 어차피. 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옆에 있으면 X 된다. 아, 항상 피해 다녔거든. 항상 네. 피해 다녔는데. 협찬에 늪에 빠진다. 그래서 진짜 무수한 요청을 받았어. 뭐 이거 나와라 이거 해라. 절대 안 했어 나. 절대 안 했는데 이번에 딱 한 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해달라고 부탁 안 했어요 우리한테. 네. 자진해서 한 거야 우리가 자진해서. 거꾸로 우리가 가서 한 번. 그리고 다시 그쵸, 가지 말아야지. 다시. 그렇군요. 아니,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아, 교통방송 썼어요. 네, 오늘, 난 오늘 박원순 시장이 그 잘 얘기했는데, 인사청탁 들어왔다. 나한테도 들어와요. 나한테도. 무슨 끈이라도 있는 줄 알고. 끈이라도 있는 줄 알고. 그럼 우리가 그 국회의원 하고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게 인사청탁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요. 뽑아놓고 그 사람 망가뜨린 길이야. 그럼요. 그럼. 그리고 맞아. 인사청탁은요,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어. 그러니까 명분도 없는 거야, 이게. 친하니까 하라는 거야. 누가 아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우리 지역의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명분에 있는 예산을 그 자기가 가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시장 만나면 얘기를 한번 해줘라. 이건 오히려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면 정책이니까. 예산 우선순위가 있는데. 근데 인사는요, 그냥 벼랑하는 내가 그 무슨 그 직업 속에서 되는 느낌이야. 이 사람 취직시켜 주시오. 무슨 이유로? 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이 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네. 이번에 이제 뭐 역할이 나름대로 좀 있었으니까 특히 뭐 특별한 관계고 그럴 거라고 전혀 특별하지 않고요. 우리 처음 만났어요. 아니 그 사사롭지 않음이 또 저 김두관 경남지사도 그런데 그분이 남해군수로 있을 때 말이죠. 그 동네가 굉장히 공동체가 예. 좁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남해군수가 인구 3만 좀 넘거든. 예, 그렇지. 우리 공릉 2동이 6만이에요. 아, 두 배군요. 예. 우리 동릉 1개 동이 남해 군보다도 커요. 두 배. 일단 그 그러니까 그분 군수한 걸 높이 사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동이 우리 지역에 다섯 개야. 아,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작은 크기가 작으니까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이 하나 이제 김두관 후보를 밀어줬나 봐요. 근데 사실 김두관 후보 그 청년을 누가 밀어주겠어요? 몇 안 된 사람이었지. 밀어줬는데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사청탁을 했나 봐. 근데 그걸 쌩깠나 봐. 김두관. 욕먹지. 그런 사회에서. 어땠냐면 이 사람이 똥물을 가져다가 집무실에다 뿌렸다는 거야. 인사청탁 안 들어줬다고. 네. 인사청탁 안 들어줬다고. 문재인 의장. 왜냐면 의당 들어줄 줄 알고. 그렇지. 문재인 의장도 그런 경우 많다. 욕 되게 먹었는데. 뭐 문재인 의장 나왔으니까 또 성대모사를 좀. 한번 해봐. 연습했어?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재단 문재인입니다. 인사청탁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실패, 이 돼지 새끼야! 박원순 때가 안 벗겼어. 똑같아. 박원순은 똑같아. 박원순 똑같아. 박원순 똑같아, 완전히.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박원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아, 집에서 연습해! 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해요. 아이, 참. 문재인 상도 왜, 그 학교 동창들이나, 그.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때, 청와대에 있으니까 맨날 전화하고. 연락을 안 하고. 예. 거기 청와대, 거기서 다 쫓아냈잖아. 예. 없어요, 양반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그 우리 서울시장 선거 끝나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인사청탁 하기가 무지하게 쪽팔려. 그렇지. 그 자기가 마치 힘이 없다는 걸 또. 입증하는 것 같은 스스로 그 고백하는 것 같은 한번 부탁해봐요. 예. 그럼 이거 가서 정 의원님 저희 그 아내가 도서관 사서 했는데 예, 결혼했나? 예, 결혼했습니다. 예. 도서관 또 예, 국립 도서관 됐다 좀 됐다 치고 예. 저 어 시장님 아 어 시장은 묵고 편했죠. 네 장할 씨. 저 사람 하나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그 어. 우리가 서울시장 끝나고 나서 딱 한 시간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났어요. 그럴 뿐 아니지만 혹여라도 우리한테 부채감을 느낄까봐 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점심 한번 사주면 된다. 그 시청에서. 그 왜 점심을 안 사지? 바쁘잖아.
오늘 왜 이렇게 뻘짓을 해? 그러니까. 근데 못벌락 치켜 나왔어. 근데 혹시 시청 식당이 부페인가요? 아니 이인분 시켜줘. 이인분. 자 다음에. 네, 자 다음. 네, 자 하여튼 또 그럼, 계속. 어. 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의원님 아니고요. 팀청소 홍장욱입니다. 저는 한미 FTA 지지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 강행 처리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비겁한 발언이야? 또 남들이 반대를 하던가, 예. 어? 강행 처리라도 하던가. 남들에게는 왜냐하면은 남들에게는 이미 날치기 더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자 이러다가 공천 받을까요? 혹시 보수층,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집토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약하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생각있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각하의 욕설 전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득 형님이 이완용이라도 되겠다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지금 난파선을 타고 있는 겁니까? 공천을 받든 안 받든 노회찬이 이깁니다, 이번에는. 노회찬이 이긴다? 아니, 거기는 이제 우리 또 민주당 위원장도 있는데 네. 그분도 상당히 바닥세가 좀 강해서 둘이 경쟁해갖고 이제 되는 사람이 그 붙는데 이번에 참고로 홍장욱 의원이 지역 기반이 어디냐면 상계 1동서부터 11동까지입니다. 노원구 바로 옆 동네요. 그러니까 상계동이에요? 상계동. 그래서 상계 6, 7동. 6, 7동은 빠지고. 6, 7동은. 6, 7동은 을이고 여기 병. 병.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15포인트 졌습니다. 우리 지역이 13포인트 이제 우리가 이기고 을이 11포인트 이기고 이게 노원구가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어제 월계동에서 세슘 검출됐잖아요. 네. 트윗에 난리가 났어. 봉도사님 무사하냐고. 월계동이 노원구인지 다 아는 거야 이제. 혹시 그래서 홍종욱이는 예. 누가 나가도 떨어집니다. 될 수 없어요. 거기가 한나라당 이미지가 사라지고 홍정욱의 그 미남 이미지 이런 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선거는요 무조건 구도 싸움이에요. 당이 빠지고 인물이 산다? 그건 100년 뒤에. 100년 뒤에. 예.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걸로 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예. 정봉주, 박근혜. 저 정봉주 껴줘요. 예. 몇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당과 무관하게 혼자 박근혜 전 대표도 당 나와서는 찍어줬었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때 뭐 있었죠? 미래연합. 2001년도. 한 6개월 버텨. 절대 안 됩니다. 네. 당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저.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후보의 선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완전 역사적인 네. 사건인 거예요. 네. 그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엄청난 일이에요. 앞자리에 제가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겸손의 종교였지 아니? 네. 자, 김총수, 나 장봉주입니다. 인기가 너무 치솟아 어찌할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은 너무나 작은 그릇인 것 같습니다. 대권 출마 생각해도 될까요? 내가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 시켜줄게. 이렇게 끝났어요. 만약에 인사청탁 안 받습니다. 네. 장봉주 의원이 만약에 대권 출마를 하면 네. 나머지 세 명이 연대해서 대권 출마를 해가지고 네. 꿈수당을 만드는 거야, 꿈수당. 그 대권 출마를 저지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그 10월 25일 날, 정말 그 한 총리님 이번에 오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한 총리는 무죄되고, 너무 막 그 저와 같은 캐릭터하고 틀려요. 그 기소됐고 재판받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아니, 그 공판을 70번 넘게 했다면서요? 그럼요. 그리고 집중심리. 계속 돌려버린 거지.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증인 하나에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그 5만 불인가요? 얼마죠? 처음에? 5만 불 받았다가 무죄로 빠져나가니까 원래 별건 수사는 안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기소 이외의 사건은 손을 안 대요. 근데 느닷없이 무슨 골프장에서 9억 받았다 이렇게 이걸 또 기소해버린 거 아니야. 검찰 입장에서도 제일 치사한 기소를 한 거예요. 받지도 않은 돈을 갖고. 그리고서 이것을 얼마 동안 한 거야? 그 1년 2년 가까이 했죠. 2년 가까이 했죠. 2009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속을 들여다보면요 시꺼먼 숙검정이 됐을 거야. 자 그러면 얘기가 거의 다 됐고 끝났어요. 네, 끝났고 그러면 대권 출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장봉주의 대권 출마는 나머지 3인이 연대 출마에 막아버리겠다. 물타기를 하겠다. 네. 물타기 좋은 전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는 전 빠지고 정봉주 의원과 만나시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